방구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매주 수요일 목요일 저녁 오후 6시에는 방구방이 여러분들 찾아갑니다.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방구방 야 6시로 옮겼대 그것도 수요일 목요일로 알려주시고요. 그리고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하십시오. 지금 옥스윙4가 시작이 돼서 진정한 옥골프의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멋쟁이들이 있는 비스포크 데님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 장갑 빅토리 G 지금 이 장갑 말고도 엄청난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건 절대 나이키 에어맥스 97 그리고 저는 클럽은 온오프 클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? 지난 시간하고 연관성이 있네. 오르막 경사에서 겁나게 잘 칠 수 있는 방법 되어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내리막을 칠 때 내리막은 일단은 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스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번쩍 드는 느낌에서 딱 끊어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죠.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르막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죠. 오르막이니까 왼발이 더 높은 상황. 그랬더니 180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. 그럼 백스윙이 큰 느낌, 작은 느낌? 완전 작은 느낌. 팔로우는 긴 느낌.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절대로 중심을 빼앗겨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리막일 때는 치면서 오 이쪽으로 쏟아지는 거. 그다음 오르막일 때는 오 치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빼앗기는 거. 이런 거거든요. 경사 쪽에 아무래도 좀 몸이 쏠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 아 오늘 방보방이 나한테 할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내리막에선 끊어치기였으면 이 오르막에선 느려치기 좀 더 길게 치는 연습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그것은 바로 정답이었더라. 그러면 마찬가지예요. 이 오르막 경사로 가면 어찌됐건 간에 이제 뭐 샷을 잘못한 거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빈스윙을 해보세요. 공을 앞에다 두고 내가 빈스윙을 했을 때 바닥을 반드시 건드려야 돼. 건드렸는데 딱 건드려 보니까 왼발 쪽에 찍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의 다 그렇거든요. 그럼 그 위치에다 공을 갖다 놓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안 되는 백스윙 꾸역꾸역 하려다 보면 스윙 다 망가져요. 이 상태에서는 백스윙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당연하고 팔로우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되는 게 당연하죠. 왜? 이렇게 되는 스윙이 이렇게 됐으니까 백스윙은 작아지고 팔로우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어? 그러면 여기서 딱 발은 들어져 있는 상태죠. 백스윙은 작죠. 작은 상태에서 팔로우를 쭉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.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러면 스윙 크기가 좌우가 180도라는 가정하에 아래쪽이 작아졌기 때문에 왼쪽은 커야 돼요. 그런데 스윙을 보통 오르막일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? 작게 하고 딱 끊어치면서 이렇게 쏠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공도 확 잡아당겨지고 막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. 다시 봅니다. 이렇게 보통 이제 전 지금 평지지만 오르막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.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작게 그리고 이렇게 짧게 치니까 자꾸 타핑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쭉 늘어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백스윙 작게 했지만 여기에서 쭉 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질을 똑바로 칠 수 있는 그러한 집중력이 생긴다니까요. 타겟 지향성도 생기고 다시 오르막일 때는 우리 스윙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내가 볼 때 내리막이면 요 모양이죠. 그럼 백스윙 커 안 커? 커. 팔로우 커? 작어? 작어. 이렇게 가는 거예요. 또 오르막일 때는 백스윙 커 안 커? 작아. 그 다음에 팔로우 커 안 커? 커. 이런 식으로 계산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아셨죠? 다시 갑니다.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가고 쭉 해서 버틸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오르막에는 최대한 느려서 팔로우를 늘린다. 그래서 느려치기. 그다음 내리막에서는 딱 작게 해서 끊어치기. 이 점만 이해하시면요. 아이고 오르막 내리막 완전히 쉬워집니다. 이거 우리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어서 제가 영상 만들어 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. 뭐 방법에 대해서 하지 말고 상식적으로. 이렇게 돼 있는데 내리막이면 얘는 당연히 큰 느낌이고 얘는 작은 느낌이고 오르막이면 작은 느낌이고 큰 느낌이고 이렇게 해서 꼭 그 스윙을 하려고 해야 중심을 이렇게 안 뺏기거나 우후 안 쏟아지거나 이렇게 되니까 꼭 그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꼭꼭꼭 꼭, 꼭
약속하십시오. 평범방이었습니다.